통계를 한번 보면요. 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저출생 극복위라는 좁은 개념에다가만 집중해서 쓴 돈이 380조인데 결과는 더 나빠졌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정도 되잖아요. 네.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발전한 거를 분석해보면 유일한 게 인적 자원뿐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보다 부지런하고 자녀들 교육에 열심이고 이제 근본적으로 그 인적 자원이 줄고 있으니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더 올라갈 수는 없고 뒤로 밀리는 수밖에 없다. 네. 작년에 네. 뉴욕타임즈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 한국이 소멸해가고 있다. 네. 사라져가는 대한민국. 그때 뉴욕타임즈가 지적한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살인적인 사교육비다. 이런 나라가 없다. 뭔가 잘못됐는데 한국에서 이거를 고치는 기미가 안 보이니까 문제다. 주택정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라. 이걸 헌법에 박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여기다 투자 안 하고 딴 데 쓰면 그건 이제 헌법 위반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네. 3프로TV 스페셜 3프로가 묻고 책임자가 답하다. 오늘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3프로가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종종 한 번씩 정말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크나큰 문제에 대해서 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냥 평론가 말고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한 번씩 모셔서 이야기를 또 듣곤 하진 않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그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네. 네.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굉장히 가까이 계신 분. 네. 우리나라가 또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시고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인 답안까지 갖고 계신 걸로 저희가 사전 인터뷰 결과 확인이 된 분입니다. 대한민국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님입니다. 김진표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서 저 의장님 저 집무실이 딱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자, 우리 저 의장님이 이제 언제까지가 임기가 있으신 거죠? 4월 10일 선거가 끝나고 네. 그때까지는 국회가 없을 거고요. 네. 마지막 국회 한 번을 4월, 5월 사이에 하고 네. 5월 29일이니까 5월 말까지가 21대 국회 임기입니다. 그러시군요. 아, 총선하고도 한 두 달 가까이는 있군요. 그렇습니다. 기간이. 그러면 국회의장직까지 포함해서 총 공직 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제가 정부에서 이제 소위 공직자로서 일하던 게 30년. 예. 그 다음에 17대 국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5, 4, 20, 20년 예. 정치권에서 네. 생활한 게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면서 공직 생활 한 것이 모두 50년입니다. 아, 100년입니다. 너무 많이 받아가셨다네요. 네, 네. 50년을 받아가셨다. 이제 마지막 그 제가 다음번에는 네. 이제 공직 선거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네. 50년간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네. 거기서 얻은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들 이거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네. 남은 두 달 사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네. 제도화, 입법을 통해 제도화 할 수 있는 건 제대로 하고 못당한 건 적어도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서 22대 국회에다 넘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예. 그 저로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절박한 마음으로 네. 제가 이걸 호소하니까 우리 국회 직원들이 네. 저하고 같이 공감해줘서 저 있을 때 다 최대로 마무리하자 해서 크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저출생 개혁 문제, 저출생을 네. 어떻게 극복할 거냐. 두 번째는 정치를 개혁해야 되는데 특히 선거제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선거제도를 안 바꾸면 우리 정치가 극한 대립의 정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게 네. 모든 전문가들의 진단이니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의장님은 정치인 김진표 의원 또 국회의장도 네.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제 금융권 출신이라든지 의장님 하면 저는 금융실명제. 네네.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 원래 재경부 관료셨죠? 그럼요. 예. 네. 금융실명제를 네. 직접 하셨어요?
네, 제가 두 차례 금융실명제와 인연을 맺었는데요. 네. 처음은 전두환 정권 때 이철이 장영자 어음 사건으로 조은행이 거들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때에 전두환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인데 체육관 선거로 국민적 합의 기반을 거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됐으니 예. 그런 정권의 핵심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당시 민정당의 사무총장인가 하시는 분이 그 사건에 깊이 연루되었다는 게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는 그렇죠. 그때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재익 수석이 있었어요.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그 그렇습니다. 네네네.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이걸 한 칼에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네. 그것은 금융실명제를 하면 네. 돈의 출처가 분명해지니까 부정한 자금 흐름이 없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투명한 사회로 바뀌니까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기초다. 그래 그걸 하자고 전두환 대통령을 설득해서 네. 전두환 대통령하고 김재익 수석하고 당시에 경제부총리였던 강경식 부총리 네. 그리고 세제국장이 백원구 세제국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하고 넷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의장님하고? 백원구 국장이 헐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금융상품 종류별로 정확하게 자금의 흐름을 아는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으로 제가 꼭 적합하다 해서 제가 그때 소득세 담당 사무관을 3년차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넷이서 네. 작업을 한 두 달 제가 집이 못 가고 매일 밤새우다시피 하고 작업을 하면 새벽에 그걸 가지고 강경식 부총리가 김재익 수석하고 전두환 대통령하고 거의 매일 만나서 협의하고 지시받아서 가져오면 저는 또 그날 계속 밤새서 또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매일 회의를 할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6.28 7.3 선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때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네. 법은 거치고 시행을 준비가 안 됐으니 10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10년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한다. 그러니까 1982년에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냥 미완결 과제로 남겨둔 거죠. 법만 하나 만들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기는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뛰어넘은 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93년이 왔는데 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이분이 대선 공약에서 하나의 척결하고 이 금융실명제를 들었잖아요. 하나의 척결하고 나서 바로 금융실명제를 이제 헐려다 보니까 그때 또 비밀작업팀을 만들어서 당시 경제부총리는 이경식 부총리, 재무부 장관은 홍재영 장관,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국장하던 백원구 씨가 재경부 차관이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믿는 사람이 저니까 저는 그때 세제국장이 돼 있어서 총괄국장이. 네. 요 넷이서 또 비밀 작업을 했어요. 이 실명제 이전의 제도는 통장에 네. 이름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십 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자금을 마음대로 불법 자금을 유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에 일반화된 현상이 되니까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 자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또 기업의 대주주들도 기업 비자금. 경영을 위해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이 전부 그런 불법 자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경제가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가 없고 새로운 기업인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도전을 하려고 그래야 그 돈의 힘에 견딜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회가 경제가 제대로 선진경제로 뛸 수 있는 기반이 안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던 취지는 이해가 네,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실명제를 하게 된 건데 하여간 그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 만약에 작업 과정에 비밀이 새해 나가면 그 전날 은행 와서 찾아가고 뭐그 사람들이 봐. 전부 현찰로 찾아가서 해외로 도피하거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뱅크런이네. 그러다 큰일 나죠. 정말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극비로 하기 위해서 사표를 다 내라 그래가지고 공직자 부총리들 저 똑같이 사표를 내고 아 세면 사표 수리한다. 네 비밀이 나가면 무조건 공동책입니다. 진짜 안 샜어요, 근데? 네, 사표 다 냈고. 네. 그리고 일체 세질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려면 이게 한 일곱 명의 최소한의 실무 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일곱 명이. 그래서, 국세청과,
그냥 금융소득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재무부에 있는 실무 책임자들 7명을 선발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해외에 금융실명제와 관련한 제도 시찰하러 해외 출장 보낸다고 언론에 발표해 놓고, 그 출장 보낸 당일로 과천의 비밀 아지트에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출장 보낸다고 거짓말로 브리핑하고. 하고. 실제로 출발해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네, 근데 본인들도 몰랐죠. 자기도 출장 가는 줄 알았죠. 아, 그래, 가둬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둬놓고 아지트 아파트 빌렸는데, 아파트 빌린 자금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는 없어요. 그럼 금방 이제. 표가 나니까. 비밀이 새니까. 네. 그래서 당시 부총리하고 저하고, 각각 500만원씩 4명이 내가지고, 2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방도 빌리고 컴퓨터도 하고 냉장고도 사고 인쇄기도 도입하고 그랬어요. 자비로 했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그걸 돌려받으신 거죠. 나중에 돌려받았죠. 큰일 나셨어요. 근데 많은 기업인들이나 돈을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은 비슷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래도 누구 명의로는 분산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제 그걸 미리 알고 그랬으면 대부분이 일단 해외로 도피했겠죠. 자금을. 일단 일단 해외 도피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쓴다. 달러로 바꿔서 당연히 달러로 바꿔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겠네요. 그러면 그때 난리 났었죠. 네.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93년도라서. 근데 네. 지금도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는 건 다 신고해야 되는데 그때는 달러 구하기가 더 어려웠을 명동 때였을 텐데요. 그 사채 시장이 있어. 암달러. 그래 그렇게 해서 안 돌까 봐. 지금은 국제간에 FIU라는 기구를 통한 우리나라에도 FIU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고액 현금이 인출되었을 때는 정보를 서로 교환합니다. 네네네. 한 사람이 하루에 5천만 원 이상 지금 유출하면 다 보고가 돼서 FIU에 보고가 되니까 각국이 그 정보를 공유하니까 네. 큰 블랙 자금이 블랙마니가 흘러다닐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저출산이 앞으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이를 지금 이제 뭐 안 낳고 또 못 낳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결하자고 지난 뭐 한 20년 동안 엄청 노력을 한 것 같아요. 15년, 20년을. 근데 뭘 해도 다 안 돼. 그래서 지금 작년 4분기가 아마 0.6대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합계 있는데. 합계 출산율? 네. 출산율이. 그러면 거의 지금 이제 국가 소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해결하려면 일단 뭐 때문에 안 낳는지를 일단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럼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님은 여기에서 일단 원인 진단은 뭘로 하고 계십니까?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애를 낳아야 할 MZ세대 네. 그 사람들의 63% 정도가 정부로께서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질문을 갖고 네. 여론조사를 했더니 63%가 5년 단임 정부에서 분절된 정책을 중구난방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네. 돈은 어디다 썼는지 모르지만 효과가 없다 믿을 수 없다. 돈은 엄청 썼죠. 애를 낳는 문제는 이 아이가 자라서 적어도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한 번쯤은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 준다고 말만 선거 때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특히 또 우리 사회가 경쟁이 치열한데 네. 맞벌이를 열심히 해서 벌어도 다 90% 저축해도 서울에 집장만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자기 네. 능력으로는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들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볼 때 내가 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고 애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내가 보람이 있을 텐데 네.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뭘 애기를 낳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수가 되니까요. 네. 그게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정책의 단절, 일관성이 없는 것이 그렇죠. 아이를 안 낳는 가장 네. 큰 이유. 이게 뭐 어떤 정부든 간에 잘한 정부는 없는 것 같아요. 저출산 대책은. 통계를 한번 보면요. 네. 2006년부터 작년까지 쓴 돈이 네. 그 저출생 극복위라는 좁은 개념에다가만 집중해서 쓴 돈이 380조인데 결과는 더 나빠졌어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00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리고 정치권이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여기에 우선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G10의 문턱까지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선진국으로 더 확실히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G20이 G30이 밀리냐 하는 갈림길이 있는데 네. 우리가 여태까지 발전한 거를 분석해보면
뭐 땅이 넓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유일한 게 인적 자원뿐이거든요. 네. 다른 나라보다 부지런하고 자녀들 교육에 열심히고 성취 욕구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제 근본적으로 그 인적 자원이 줄고 있으니까 그러면 불을 붙듯이 뻔한 거 아니야. 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더 올라갈 수는 없고 뒤로 밀리는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네. 꼭 필요한 한 세 가지 분야를 정해서 그거의 정책들은 최소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네. 일관되게 똑같은 정책이 추진된다는 확신이 가야 국민들의 마음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하다 만 게 많아요. 하다 만 게 많고 이제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마다 바뀌면 국민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정책이 뭘까 생각하죠? 그럼 네. 저출생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다 자기 내 힘으로 정책을 바꾸고 내용도 전부 조금씩 조금씩 다 바꾸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지금도 주택이라는 게 상환하고 하는데 한 20년 맞아요, 걸리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특히 주택 기양 얘기 나왔으니 주택 얘기 좀 해볼까요? 예. 먼저. 네. 보금자리 주택 이거는 결혼해서 애 낳게 되면 걱정 마라 애 낳아라. 저 집은 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분양이 더 인기 있으니까 분양을 전제로 한 임대주택 이런 거를 공급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제 한 해에 필요한 결혼 및 출산 가구가 한 40만 가구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뭐 만 가구도 안 되거든요. 근데 혜택을 본 사람은 대박이에요. 완전히 대박이 나고 로또예요. 로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나머지 39만 명은 속임수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어느 나라나 예를 들면 성공한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가족 수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20평, 30평, 40평 모델로 해서 일단 결혼하면 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다 준다. 기회를 어떻게 줘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지어서 네. 공급해 주는 거죠. 임대로. 임대로. 낮은 임대료. 자기 사용료만 내라.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자기 월 소득의 20% 범위 내에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와서 살아라. 살다가 가족이 늘고 소득이 늘어서 더 큰 평수로 옮겨갈 수 있고, 또 나중에 원하면, 난 이거 여기 분양받아서 내 소유를 하고 싶다. 그럼 계약을 해갖고, 그다음부터 한 10년 사이, 20년 사이에 나누어 분양해서 사는 걸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바꿔서 분양받으면 되거든요. 그런 정책으로 가자는 게 제 주장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도 장기 임대 조건부 주택이 전체 주택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어느 나라나.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10%가 안 되거든요. 주로 이제 집주인 민간인들이 공급하죠.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역 면적당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구 밀도가 세계 4위인데 국토의 68%가 바위산이라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러면 가영면적당 인구 밀도는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네. 그런 나라는 주택의 상대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분양주택 중심으로다가 가게 되면 너무 높아지는 그 사회의 부의 양극화가 계속 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를 이유로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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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선진국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택정책의 근본을 바꿔서 네.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람이 사는 주택 중에 절반은 20평, 90평, 40평 공공임대주택이다. 네, 네, 네. 그걸 목표로 삼고 가야 되고 그 정도 임대주택 공급할 능력은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헌법에다 박자는 겁니다. 저는. 헌법에다가요? 왜냐하면 그거를 안 하는 정권은 심하면 그것을 이행 못하거나 그것을 방해하는 정책으로 가거나 할 때는 탄핵이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헌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야 네. 국민들이 믿는다. 헌법에 뭐라고 박죠? 이렇게 박자는 겁니다. 결혼하는 가정, 결혼하여 출산할 가정에 대하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국가가 공급한다. 주택정책의 핵심은 네.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라. 이걸 헌법에 박자는 거지. 네. 그 돈을 여기다 투자 안 하고 딴 데 쓰면 네. 그건 이제 헌법 위반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네. 거죠. 우리나라 헌법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이 돼서 헌법에 한 정신과 조항을 놓고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자기들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둘 다 맞아요. 그렇지.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헌법은 있으니까. 규범성이 없습니다. 현대생활에서 이렇게 복잡한데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인데 우리가 일본한테 배웠고 일본은 독일한테 배워서 그 영향을 받았는데 이 독일은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헌법이 굉장히 규범, 실질적이고 규범적이에요. 그래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사회에 그동안 이슈가 됐던 아젠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함께 국민투표 또는 큰 국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서 거기서 결론을 내서 헌법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현 정부가 수립된 것이 48년인데 정부에 네. 지금까지 67회나 헌법을 고쳤습니다. 개헌을 했다는 얘기죠. 개헌을 해요. 투표할 때마다 이런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을 도장 찍도록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난 38년간 87년 이후 한 번도 못 고쳤거든요. 국민 투표해야 되니까 바꾸려면. 우선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기준으로 보면 8, 90%가 이거 안 오면 떨어뜨린다 이래야 국회의원 3분의 2가 합쳐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위 블랙홀 논리를 적용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이 개헌 꼭 하겠다 이래놓고는 대통령 들어오면 5년 단임제에서 이거 하다가 날 샌다. 블랙홀 된다. 그러니까 못하고 지금 그렇게 38년을 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헌법은 전문가들이 전부 대통령 권한을 좀 줄여서 국회에 더 주자 이런 것이 중심이었잖아요. 그 권력 을 배분하는 거.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유, 국회의원 그놈들은 더 나쁜데 더 엉터리인데 그놈들한테 권한 주면 더 개판될 텐데 네. 그 뭐 제도가 잘못돼서 그러나 사람을 잘 뽑고 잘 사람이 잘해야지. 그러니까 90%의 동력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분야가 뭘까. 저출생 국보 아니냐. 네. 그러면 이 저출생 극복에 꼭 필요한 것을 권력 배분 그건 나중에 하고 요거는 헌법을 고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주택을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네. 주택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보육이니까 보육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육도 구체적으로 정하자. 그래서 그렇게 바꾸자는 게 제 주장이고. 아 근데 요거는 제가 MZ 세대와 매우 가까운 X 세대로서 MZ 세대를 조금 더 이해하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정말 공공 임대 주택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을까? 저는 요즘 그건 어찌 보면 어르신들의 아이 안 낳는 이유를 요즘 젊은 분들께 너무 투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내가 젊을 때는 그거가 조금 아쉬웠어. 뭐 그럴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안 낳는 걸 거야. 네, 요즘의 젊은 분들의 생각은 설령 나라에서 뭐 살기 아주 나쁘지 않은 그런 임대주택, 공공주택을 좀 해주더라도 거기에서 내 아이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임대주택이 네. 일종의 나쁜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어요.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사는 곳.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네. 그럼 그걸 그렇지 않게 만들어야 되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한 해 결혼해서 이제 2007, 8년도만 해도 한 40만 정도가 네. 매년 출산을 했잖아요. 그럼 40만 가구에게 건설 임대나 매입 임대로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주게 되면 저는 일단 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이 지금처럼 생활에 아주 필수품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원하면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임대주택을 들어갈 권리는 있는데 그것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데 하면 주택의 영끌족이 모든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주택을 매입하는데 무리하게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영끌 투자가 주택 때문에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지금 암만 부담이 되더라도 무조건 집을 사야지 집값도 뛸 텐데 그때는 영원히 못 사. 그 논리로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무리하게 그렇게 투자 안 해도 뭐 서울도 한 40만 가구에게 정부가 반드시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력에 의해서 필요할 땐 국민연금까지 총동원해서 이 임대주택을 확실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저는 주택 가격이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니까 네. 적어도 네. 지금 많은 조사를 해보면 네. 첫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결정적으로 주택입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와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국가가 의무로서 반드시 헌법상 의무로 해결을 해주고 나면 트렌드도 바뀔 거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봐도 네.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저는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불편함 또 걱정 이런 것들이 사체화돼가지고 네. 종합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특정한 건데 사실 그런 저변의 그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에 만약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이걸 이제 해준다 또 아이 낳은 사람들에게 이걸 해준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어찌 보면 특혜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 난 뭐 결혼 못 했거나 안 했거나 이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똑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 이거 이 헌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점은 이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그걸 극복한 나라가 프랑스인데요. 예. 프랑스는 비혼 가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팍스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결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린 공동생활을 한다. 네. 그러면 팍스에 등록을 하면 결혼한 가구와 똑같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 혜택 뭐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그것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 비혼 가구를 인정하자 그러면 저희 세대 대부분은 아마 반대할 거예요. 그러나 네. 우리만 고고 청정하게 결혼하면 반드시 예식을 갖추고 뭐 하고 이런 관념에서 의무를 지고 이런 관념에서 우리만 주장하고 버틸 수는 없거든요. 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면 네. 우리도 이제 관대한 시선으로 그걸 보고 그래서 일단 가장 시급한 결혼 가구부터 시작하지만 단계적으로. 나중에 단계적으로 비혼 가구까지도 네. 포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죠. 그리고 또 한 분야가 이제 주택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가 이제 교육 보육 쪽일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네. 뉴욕 타임즈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네. 한국이 소멸해 가고 있다는 네. 사라져가는 대한민국 그래갖고 14세기 유럽의 학사병이 더 해서 40년 네. 동안 유럽 인구 반 줄었는데 네. 그것보다 네.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네. 그때 뉴욕타임즈가 지적한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살인적인 사교육비다. 이런 나라가 없다. 뭔가 잘못됐는데 한국에서 이거를 고치는 기미가 안 보이니까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고쳐야 된다고 확신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기회가 하나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가 왔어요? 그게 뭐냐? AI 공교육입니다. AI를 도입한 공교육. 네. 지금 세계에 선도하는 초중고등학교 이제 기초 교육에 있어서 네. 당초에는 이제 선생이 잘 가르치면 됐는데 인스트럭터로 지식과 정보를 잘 주입해 주면 됐는데 지난 한 10수년간은 그게 소용없다. 네. 토론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잘 발표하고 남의 의견도 존중하고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하다. 사회성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근에 AI가 일반화되고 전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전체 교육계에서 네. 최고의 선생은 AI 교사 아니냐. 그래서 선생이 이제는 인스트럭터가 아니라 가이드가 돼야 되고 네. 학생들을 좋은 질문, 자기가 꼭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보고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AI를 교사를 활용하는 걸 길러주는 것이 선생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의 근본 과정을 다 고치자. 네. 이런 움직임이 선진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학술대회도 여러 번 하고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발표를 해보고 하면 우리가 앞서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25년 네.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수학, 영어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수학하고 영어하고 정보 세 과목은 AI 교과서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AI 공교육을
가르치는 선생을 우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양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법을 배운답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인공지능 교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선생님이 인공지능이다? 아니죠. 인공지능의 데이터베이스를 교육부가 제공을 하고 그 정보의 바다에 저장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예. 거기에 60~70만 중고등학생들이 매일같이 질문을 하도록 선생이 유도를 하고 학습 과정에서 그렇죠.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거든요. 그리고 답을 들어보고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다시 의문이 생기면 다시 묻게 하는 예, 예.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이제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선생들이 각 과목마다 아이들이 다양한 분야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걸 보고 또 질문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 능력을 키워 주는 선생이 필요하잖아요. 선생님이 더 훌륭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려면? 선생님을 더 교육을 네. 시켜야죠. 예. 그래서 선생님을 교육시키는데 작년 연말로 학생 취약아동 수가 계속 주니까 네. 돈이 무려 23조를 못 쓰고 남겨져 있어요. 불용예산이요? 불용예산이. 왜냐하면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은 강제적으로 무조건 그렇죠. 교육청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는 70조가 부족해서 빚을 내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중에서 매년 5,300억씩을 교육부에다 줘서 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조로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전국의 모든 선생을 똑같은 조건으로 우선 AI 교사가 되는 교육을 시키자.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전국에서 일단 이제 선생을 우선 당장 내년부터 하는 수학, 영어, 정보부터 시작하지만 곧 이어 국사도 하고 국어도 하고 전과목을 그렇죠. 확대되니까 네. 전 선생들을 거점 교사를 양성하고 또 전달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확산시키면 네. 우리는 이제 인터넷 적응도가 워낙 높은 나라에서 네. 선생들도 금방 숙달되게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들이 뭐 우리가 잘 못 가르쳐서 우리 공교육이 잘 안 되고 사교육만 돈 엄청 버는 게 아니고 사실 사교육과 공교육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은 시험에 최적화된 뭐 교육이랄까요? 기술을 가르치는 데고 그러니까 그 기술 배우려고 즉 뭐 고3 혹은 뭐 대학교 입시 요거에 맞춘 그 기술을 배우는데 돈을 지불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기술을 배워서 시험 성적 잘 나오면 내가 의대도 갈 수 있고 뭐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혹은 뭐 그 전 단계인 뭐 외고나 이런 데 가기 위해서 또 중학교 때 뭐 과외 엄청 이제 밑으로 층층층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데 공교육 부분을 그렇게 AI나 이런 걸 잘 도입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냐? 사교육이 없어지려면 그 AI로 교육을 하시고 시험을 AI 스타일로 보셔야 학교에서 배우는 AI로 애들이 제일 성적이 잘 나오다 잘 나오더라.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맞습니다. 그래 이제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그 동안은 우리나라 사교육은 처음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선행 학습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네네네. 배우는 것보다 한 2~3년 빨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이 먹혀 들어갔던 것이 대학 입시나 모든 수능이나 이런 것들이 네. 결국은 보면 선행학습을 일찍이 많이 배운 사람이 성적을 따는데 유리한 식으로 운영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나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나 핵심을 보면 공부의 근본이 지식과 정보를 주입시켜줘서 반복적으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시험 볼 때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맞히는 훈련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AI가 중심이 되는 교육 사회에서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정답은 각자에 따라서 질문하기에 따라 다르지, 다르는 게 그게 세상의 이치다. 예. 예를 들면 기본적인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AI가 초래한 변화는 네. 교육,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 생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바뀌는 건 어딜까요? 기업이 바뀝니다. 네. 지금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요. 이미 우리나라 포스포철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원들에 대한 다면평가가 아무리 중립을 지키고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를 뺄라 그래도
다면평가 자체에도 일정한 시간 패턴화하면 예. 사람들이 그렇죠. 봐주기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이게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결되어서 기업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해낼 수가 없다. 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네. 미국의 일부 앞서가는 기업들이 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AI 기법을 동원해서 다면평가를 해보자. 그게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10년만 흐르면 그들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 또 벤처기업 등 ICT의 역량을 기본으로 하는 네. 기업들은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을까요? 실제 와서 근무할 때 좋은 성과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고 세상에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AI 교사와 잘 질문하고 그렇죠. 해서 세상에 필요한 답을 얻는 예.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AI 초중등 교육으로 바꿔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처럼 정부가 입시를 컨트롤하는 나라가 없고 대부분의 나라는 다 대학이 자유거든요. 그렇죠. 입시 제도가.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저 입시 자체가 앞으로 10년 후에 입시 자체가 AI 활용 역량을 평가하는 입시로 안 바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네. 뭐든지 사교육이었습니다. 그러면 예. AI의 경우에도 네. 똑같을 거 아니냐. 결국 네. 사교육이 네. 돈도 많이 투자해가지고 사교육에도 앞장서면 공무원이 어떻게 개인 사교육 학원 선생을 이기겠냐. 공무원 선생이. 그렇죠. 그런데 예. 저는 AI 공교육에 관한 한은 네. 사교육이 적어도 앞으로 10년은 공교육을 따라갈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우선 현재 공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엄청난 정보가 축적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미. 그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공교육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에 따라서 하루에도 아마 이것이 도입되게 되면 당장 금년부터 수십만 명이 그 정보의 바다에 있는 선생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럼 매일 수십만 개의 정보가 거기에 다시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가 AI적 기법에 따라서 전부 분류되고 고도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보가 양이 엄청나게 수천만 개의 대형 컴퓨터를 지금 엄청나게 만들어야 이게 충당할 정도로 그렇죠. 커질 거고 그러면 정보의 양과 질 면에서 사교육은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학원에서 배우려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네. 학교에서 접속하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차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헌법으로 막자. 그래서 이것을 헌법으로 박는데 네. 그래서 아주 제가 제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AI 공교육 등 첨단 교육 기법을 통해서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박았으면 좋겠어요. 헌법에다가. 근데 저희가 뭐 금융권에서도 뭐 민원 소원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걸 법 개정을 해달라 하는데 네. 실제로 법 통과시키는데도 몇 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금융에 관련된 뭐, 제도 하나 바꿔달라고 하는 것도 뭐, 상임위에서 뭐, 몇 년 뭐, 본회의 가서. 근데 헌법을. 아,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냐? 의장님이 예를 들어서 취임하시면서 이걸 막 해가지고 여야 막 모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임기가. 마지막인데. 두어 달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개헌 이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네. 자문위원들을 뽑아서 취임 첫날부터 개헌이 꼭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겠다 그 네. 공약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전 다섯 명의 국회의장이 똑같이 개헌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거든요. 그래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하고 고민해 보니까 이게 권력 구조를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예. 블랙홀이면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국회에다가 넘겨주는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게 5년 단임제에서 쉽겠습니까? 다음에 자기가 다시 대통령 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권력 배분은 좀 묻어두고 네. 이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저출생 극복 대책, 주택, 교육,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보육, 네. 이 세 가지를 헌법 규범으로 만드는 개헌은 저는 이제 제가 이 지금부터 3프로TV를 시작으로 해서 네. 공감대를 두 달 동안 만들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4월 10일 날 개헌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선거 때 선거 때 근데 이제 이번 선거 때는 틀렸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다음 큰 선거가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아예 같이 개헌 투표를 하자. 대통령 선거와 함께 개헌을 해버리자 이거죠. 그 주장입니다.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유불리가 제가 볼 때는 선거할 때 그거는 개헌한다. 그 의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후보냐, 정당이냐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그 결정적으로 유리해질 거다. 그리고 종전처럼 내가 대통령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헌법을 고치겠습니다가 아니고 네. 이번 선거 때 헌법 고칩시다. 그 주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독일처럼 개헌이 선거에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정책 승부처가 되게 만들면 고쳐진다는 것이죠. 다만 그 헌법 개정, 요번에 헌법 개정하는 이 저출산 문제만 넣어서 하자. 그렇습니다. 나머지를 하면 이제 정쟁이 돼버리니까. 저출생 극복 대책 이거 하나만 하자는 거죠. 아니, 보육 얘기는 하셨나요? 보육? 아직 못했는데요. 네, 보육이 사실은 출생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네, 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제일 큰 고민은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네. 이게 늘어나야 정상 아니에요? 그만큼 380조를 투입했는데. 네. 근데 이게 줄어요.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원을 하는데 찔끔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사실상 나라 전체로 쓰는 돈은 꽤 많은데 보육에 관해서 별 효과가 없이 써요. 그렇겠네.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보육에 들어가는 돈의 한 80%까지 지원을 해줘요. 다 모아보면. 중앙정부 여러 부처, 또 광역, 기초 다 모아보면. 그런데 그 돈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찔끔찔끔 나눠서 주니까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 보면 하여간 자기가 뭐 그 돈이 좀 남아야 되니까 남으려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전체 비용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선생님 인건비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을 최소한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들이 지금 이직률이 제일 높습니다. 힘드니까. 힘들어요. 박봉에.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모두 극복하고 줄어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빨리 늘리고 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네? 이건 제가 교육부총리 때부터 주장했는데 독일 모델로 가자. 뭐죠? 독일 모델은 뭐냐 하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선생님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선생님의 교사 자격을 정부가 확실하게 검증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은 인건비를 100% 정부가 준다. 지금보다 많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네. 그럼 그 이유는 지금 사립중학교의 인건비 있죠? 네. 그거 국민 세금으로 줍니다. 사립중학교 인건비. 예. 그 사립중학교 간다고 돈 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교육이니까. 그러니까 사립중학교 인건비는 국가가 지급해요. 예. 네. 그런데 취학 전에 사람의 인성과 지성과 감성의 90%가 형성된대요. 그렇죠.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취학 전 아동 교육에 있어서는 선생이 거의 100%예요. 네. 무슨 시설의 차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의 인건비는 왜 국가가 안 주냐. 그거는 왜 교육 선생들의 질을 수준을 왜 국가가 담보 안 해주냐. 지금 사립중고등학교 선생이나 다 정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게 너무 자유롭고 특히 어린이집은 단기 양성 교사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 전국의 저 대학원에서 한 2, 3년 사이에 어린이집의 유치원 중에 단기 교육 받은 사람들은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시험을 봐갖고 자격을 따게 하고 네. 인건비를 다 100% 주면 그렇게 되면 이제 줄어드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단기간에 늘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단체를 활용하는 건데요. 네. 전국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가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해봐라. 권고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교육단체의 강점은 시설이 있습니다.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종교형 건물이 있잖아요.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 되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활용하면 시설비가 안 들잖아요. 그다음에 인건비. 그거는 나라가 공급해 주니까. 그리고 나라가 자격 있는 교사를 따로 주니까. 네. 그다음에 종교단체가 유리한 점은 자원봉사자가 얼마든지 교인들을 호소하면 자원봉사자로 쓸 수가 있잖아요. 빠르게 확대하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내용들, 보육, 교육, 그다음에 주택 관련된 주택. 내용들을 헌법에 넣어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출산율, 출생률을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끌어올리는데 나라가 온 힘을 다 집중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이제 인식이 그렇죠. 있으신 거죠? 그래서 특히 네. 이제 X세대의 입장에서 네. 얼마나 믿어지지가 않겠어요. 수십 네. 년간 했는데 다 실패해놓고 네. 그걸 날 보고 어떻게 믿고 애 나란 말이냐. 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확실히 믿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려면 종전의 우리 헌법 규범처럼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박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박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네. 주장이 이걸 안 지키면 탄핵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정부의 그 대통령이 네. 이것을 안 지키거나 명백히 네. 이걸 위법한 행위를 했다. 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 발의를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아, 그러면 지킨다 이거죠. 강제로. 의장님은 이제 의장님께 맞으시면 그 이후에 혹시 뭐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투게더라는 데가 있어요. 글로벌 투게더라고 네. 재경부 또 외교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공직자나 또 의사들이 네네. 또 재경부는 국제금융이나 대외 경제협력 이런 데 종사하던 사람들이 네. 그만두고 나가서 이제 자기 노하우 가령 아프리카 개발은행, 뭐 아시아 개발은행, 유럽 개발은행, 뭐 네. IMF, IBRD 이런 데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름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국제 프로젝트로 그 나라를 저 개두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를 도울 때 이게 돈을 그냥 줘버리고 그 나라에다 맡겨놓으면 엉망진창 돼요. 네, 네. 아, 그것도 관리도 해줘야 돼요. 그거를 이제 필드 스타디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계획 개발을 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관리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 네네네. 그런 일을 이걸 돈 받고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런 일을 좀 하자 해서 만든 단체가 있어요. 글로벌 투게더. 이게 네네. 코이카나 이런 데하고 협력 사업을 많이 해요. 네네네. 우리 사회가 인구가 이렇게 0.6으로 줄고 있는데 네네. 이 축소 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15년, 20년간 더 이상 경제가 줄어들지 않게 경제 활력이 떨어지지 않게 네. 그래서 G20으로 밀리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음흠. 그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미 나타난 각 분야의 숙련된 노동력 부족 네. 이걸 어떻게 메꿔줄 거냐.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아이디어의 하나가 ODA 사업이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계속 필요한데 ODA는 해외 원조. 해외 네. 개발 원조 하는 예. 거잖아요. 이제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데 나가죠. 그런데 그 나라에 제가 국회의장이 돼갖고 한 30여 개 나라를 가서 보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장들이 제일 우리한테 바라는 게 한국이 단기간 내에 정부 중심으로 과학기술 경쟁력과 교육력을 가지고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했으니 예.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자기 나라 인재를 좀 양성해달라. 인재 양성. 엔지니어 좀 양성해주고, 정부 관리들도 좀 교육시켜주고, 그걸 제일 원해요. 그래서, ODA 사업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그런 인재들을 각 분야에서 우리 조선공업에 필요한 인재, 또 원자력 발전 건설에 필요한 인재, 뭐, 우리가 좀 위에 있는 네. 또 반도체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한국말을만 잘 가르쳐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위한 사업을 제가 이제 글로벌 투게 대해서 그동안 해와서 그런 일들을 좀 하는 거. 이게 지금 뭐 제가 저 연초부터 발표를 했더니
외교부나 또 고용노동부나 대통령실에서도 다 이게 최고의 정책이다 이거 하자. 그래서 지금 그건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출생 극복 대책은 그렇게 하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윤석열 정부나 다음 정부는 저출생 극복은 이제 큰 정책 방향을 옳게 세워서 헌법 규범화하는 것으로서 이제 여러 20년간 추진해 가는 거고 문제는 그렇게 돼도 줄어든 인구를 어떻게 할 거냐. 당장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축소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관리해 갈 거냐. 네. 거기에 첫 번째로 부족한 우리 숙련된 인력을 지금 인구 부족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중국도 부족해지고 네. 일본도 부족해지고 대만, 싱가포르 다 부족해요. 네. 그래서 서로 숙련된 인력을 데려가려고 난리들이거든요. 특히 일본이 제일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ODA를 그냥 맹목적으로 주지 말고 그렇게 좀 해서 들여다가 쓰자는 게 하나 있었고 네. 그다음에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우리 저 해외 동포가 디아스포라가 700만 명이 있거든요. 아, 전 세계. 전 세계에. 네, 적지 않네요. 그 인구가 주니까 700만 명에게 예, 이중 국적을 우리는 극히 인색하게 하고 안 주고 있어요. 예. 만 65세 이상으로 영주 귀국하는 사람의 하나여만 이중국적. 우리가 이중 국적을 주고 있어요. 한국 국적을. 전 세계의 G10은 물론이고 190여 개 나라 중에서 우리처럼 인색하게 이제 해외 동포를 다루는 나라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면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네. 그 근본 이유가 네. 병역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 네. 스티브 유. 그런데 지금 병역은 40세. 네. 40세가 넘으면 병역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1차적으로는 40세로 낮추자. 40세 이상은 영주귀국을 하든 뭐든 무조건 원하면 다 이중국적을 주자. 네. 그러면 그 700만의 거의 대부분이 각자 세계에 흩어져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경제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활동하는 걸 보면 거의 80, 90%는 또 한국과 연결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적을 한국 국적을 주게 되면 네. 한국과 네트워크가 더 강해질 거 아닙니까? 한국에 투자하기도 하고 한국인이 거기 투자하기도 하고 교류하고 서로 교역도 더 크게 일어날 거고 네. 그러면 한국이 인구가 줄어서 축소되는 경제의 바이탈리티가 좀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돈 안 드리고 할 수 있으니 네. 그렇게 하자 하는 게 또 하나 정책이고요. 이제 국민들이 제일 불만인 거는 아마 감정적으로 유승준도 그렇고 의무는 안 하고 의료보험 나중에 의료보험 네. 같은 혜택은 쏙쏙 빼먹고 이게 굉장히 저 감정적으로 굉장히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네. 국방하고 지금 말씀처럼 이 노령연금 받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이제 또 건강보험 네. 받으려고 들어오네. 이제 이렇게 되는 네. 걸 막아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거는 건강보험은 한국에서 지금 거소증인가 뭐 만드는 조건을 더 강화해가지고 한국에서 예를 들면 최근 3개월 이상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 하나요 네.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한다든가 근데 병역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따로 검토해 볼 단계인데 네. 이미 인구가 줄고 있어서 국방개혁법에는 50만 병력을 유지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 인정 네, 물건 나가버렸고 40만도 커녕 30만을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를 갖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군이 세계 최대의 강군인데 미군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인구가 많아서 강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건 과학군, 기술군으로 어떻게 빨리 가느냐인데. 강구하고. 예. 왜냐하면 이 전장 환경, 그러니까 전쟁의 양태가 바뀌어가지고 네.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보면 사전에 미사일과 해공군 포격으로 다 전쟁이 끝나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육군은 저 잠불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군 육군입니다. 잘 지내세요. 잠불은 너무하죠. 저는 에어포스입니다. 제가 공군입니다. 아니 육군 네. 육군에도 미사일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육해공군도 통합하는 게 맞고 네. 사관학교도 통합해야 되고 전장 합격이 빠르게 바뀌어가는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아직도
전체 병력의 80% 가까운 사람을 징병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징병으로 가는 사람의 또 80%가 대학 재학생이에요. 그리고 지금 18개월이 최장 근무 아니에요. 네. 육군의 경우. 근데 이 18개월 갖고는 숙련된 군인을 만들 수가 그렇죠? 없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상당수의 첨단 장비, 뭐, 호크아이도 그렇고, 무슨,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것의 운전이라든가, 레이더 판도, 이런 거를 저 18개월짜리 대학생, 재학, 입영된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아, 안 되죠. 안 된다. 네. 그러면 국방력이 강화시킬 수 없으니, 네. 초급 장교를 많이 뽑자. 의장님, 근데요, 저기 보이는 모 대학에서 학군 장교를 모집해서 2명 지원했습니다. 2명. 원래 한 60명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자 2명이에요. 아, ROTC를 포함하여 초급 장교에 대한 대우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사관들 대우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 사람들은 가만 놔두고, 그러니까요. 병장들 월급을 늘려가지고, 저 200만 원씩 주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솔직히 거의 대부분의 대학 재학하다가, 군대에 징병된 사람은 돈 더 주는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한 달이라도 빨리 제대하게 해주는 거 많이 보내주고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어차피 입영 장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200만 원 준다고 약속해놓은 걸 거짓말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그대로 지키더라도 자연히 거기서 돈이 남습니다. 들어오는 병장들이 줄어드니까 그 돈을에다가 좀 얹혀서 직업군인들. 부사관 ROTC 초급 장교들을 획기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면 그리고 그 숫자를 늘리자 이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시험 봐서 뽑으니까 전문성도 생기고 그렇죠. 네.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AI 판독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고 뭐 레이더 판독력이 있는 사람 데려올 수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이 저 정보 해킹에 대응력 있는 사람 뽑을 수 있고 네. 게이머들 뽑아다가 그런 일 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이게 직업군인 중심으로 핵심 군이 돌아가야만 과학군 기술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가고 가자는 것을 네. 이제 큰 흐름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면 과학군 기술군의 엘리트를 양성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특별 입법을 통과시키 발의해서 네. 제가 교육부총리 할 때 이스라엘을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탈피오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탈피오트. 그게 유태어로 최고중의 최고라는 뜻이에요. 탈피오트가. 이스라엘 고등학생 중에 최고 우수한 사람 50명을 뽑아서 네. 사관학 히브리 대학교에다가 입학시키고 모든 분야가 다 있어요. 네. 거기다 시켜놓고 이제 첨단 군사과학기술 중심으로 네. 교육을 시켜요. 네. 그다음에 군사 교육도 거기서 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8년인가 의무 복무하고 나와서 민간 기업으로도 갈 수 있고 군에 남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오랜 세월 그걸 하다 보니까 군은 완전히 이 그 탈피오드 출신들이 다 실질적으로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고 나간 사람들도 이스라엘 벤처 기업에 성공한 벤처는 거의 80%가 다 탈피오드 출신이에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만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정부의 정책 건의를 2007년에 했는데 MB정부 때 안 하고 네. 현행 제도는 이공계 대학생 중에 25명을 매년 뽑아서 장학금을 2년간 주고 2학년 때 뽑아서 3, 4학년을 장학금을 많이 주고 졸업하면 국방과학연구소라고 있어요. ADD. 거기에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앞으로 장기 복무 지원해라 이런 식의 제도예요. 근데 그건 실정을 모르는 게 우리나라의 이공계 대학생 중에 25명 정도로 우수한 사람은 대개 자기가 가야 할 직장이 두세 개 이상 다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엉뚱하게 장학금을 많이 줘가지고 ADD에 보조연구원을 시키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만 있으니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이후 시행해봤지만 장기 복무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완전히 이게 대체 복무 제도로 전락해버린 거거든요. 이거 없애버리고 제가 다시 탈피오드 시스템으로 가자 해갖고 법안을 내서 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아 그래요? 이제 올해 한해 준비해서 내년부터 네. 신입생 뽑는데 이거는
전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우수한 사람 30명을 뽑자. 예. 네네네. 이 공개 분야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에다 입학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첨단 군사 교육을 시켜요. 예. 군사 과학 기술 교육을. 네. 그러니까 시키고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육해공군 사관학교에 각각 가서 두 주씩 훈련을 받으면. 4년간 8주를 훈련받으면 군사훈련도 다 받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졸업하면 6년간 의무복무를 하는데 졸업할 때 카이스트 학위도 주고 또 사관학교 학위도 주는 거죠. 그리고 6년 복무한 다음에 네. 제대하면 이제 나와서 어디 기업에 스카우트 되기도 하고 벤처 창업도 하겠죠. 그 다음에 군에 남아서 군에 남으면 그 사람들을 합참에도 가고 국방부도 가고 우리나라 군사 전략 세우는 데도 그런 네네네.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자. 이게 이제 구상인데, 이게 좋은 점은 하드웨어에는 돈이 이론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건물은 짓지 마라. 왜냐하면 카이스트 건물이 충분하고 남아요. 네. 그렇죠. 카이스트가 돈 들어가는 거는 첨단 군사과학 기술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교수 한 5명 정도를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해 와야 된다. 그건 해야죠. 네. 그러면 돈이 들어갈 게 없어요. 사관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쉬니까 그때 가서 군사훈련 받으면 되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서 양성을 하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학군 기술군으로 가는 과정에 한 10년 내에 이 세 사관학교, 상군사관학교까지 오면 네 사관학교가 하나로 통합될 겁니다. 그게 맞아요. 미래의 전장 환경에는 육해공군으로 갈라서 대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완전히 통합군으로서 하려면 예를 들면 우주군이나 미사일군이나 해군과 공군이 함께 결합된 타격부대라든가 이렇게 이제 전체를 운영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사관학교가 통합되는 게 제일 좋은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네. 수십 년 해온 거니까. 그 선배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일단 첨단 군사과학 기술 사관학교를 카이스트에다 만들어서 이걸 발전을 시키면 네. 그 흐름과 기존의 이런 필요. 그 다음에 기존 사관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나는 첨단 카이스트 거기 가고 싶다. 지원할 수 그럼 있고. 오케이. 전입학이 2학년 때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법을 이제 후년부터 시행할 거니까. 내년부터 신입생이 생기는 겁니까? 지금 이제 법은 통과됐으니까 네. 금년 한해 준비해서 내년부터 신입생. 우리 김준표 의장님이 그 국회의장님 중에서는 가장 실무적이시네. 네? 국회의장님 뭐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네. 큰 그림 얘기하시거든. 네? 그러면 저희는 그 6월 1일에 뵙는 걸로 하고요. 네. 네. 6월 1일 왜? 아니 5월 29일까지가 이제 임기시니까 네, 임기 끝나면 여기로 출근하세요. 딱히 네. 뭐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네, 저희가 좀 책상 하나 좀 놔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 공관도 그날 비워주셔야 되는 겁니까? 5월 29일 날? 그럼요. 그 전에 비워야지. 서운하겠다. 아이 뭘 서운해요. 그래, 적응하셔야죠. 그렇죠? 네, 그럼요. 네. 원래 2년 임대주택이든 그게. 그렇죠. 국회의원과 2년 임대주택이에요. 2년 그냥 안 돼. 그래. 네. 분양해 주면 좋은데. 네. 국회의장 공간은 3,000평짜리 임대주택입니다. 대지가 3,000평이니까. 어디 있어요? 한남동에. 한남동에. 그 네. 대통령 현재 공간으로 쓰고 있는 옛날 외교부 장관 공간. 이거보다 예. 크지 않아요? 그 대통령 공간이 더 크고. 그래. 그다음에 3,000평이요? 예. 그거 임대주택 하세요. 예. 중간에 거기 임대주택 그냥 대통령과 국회의장 같이 살아 같이 살고 하나는 갑자기 마지막에 기분이 그 확산하네. 중간에 대법원장 공간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장 공간 10평짜리가 없어서 지금 고생들 하시는 국회의장 공간 대법원장 공간 대통령 공간이 현재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필요한 게 일주일에 보통 서너 번 가까이 외국 손님들을 맞아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네. 남겨주는 것도 또 국회의장 할 일이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야 개헌 네, 네. 네. 굉장히 화두를 던지셨는데 내용이 국민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네. AI 공교육 네. 그리고 사찰 교회 운영하는 어린이집 네, 네, 네. 그리고 정프로가 제안한 국회의장 대법원 대통령이 네. 그냥
다가구 주택 3개 지어서 같이 살고 아유, 나머지 남는 땅은 이 국민 임대주택 시범 단지로 하자. 여기까지. 국회 의장님도 한 15평짜리에서 같이 그럼. 임대주택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정든다 그거 서로 그럼요. 살다 보면. 그렇게 아무튼.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 김진표 국회 의장님과 함께한 3프로가 묻고 책임자가 답하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의장님 어려운 걸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